감사하신 주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강 언덕까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을 두셨고, 그 강을 건넜을 때 두께 11미터나 되는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 강한 적이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는 자들이라도 모두 힘겨운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나의 힘으로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요단 강 앞에 섰던 또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 박재현 선교사가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11년 전인 2004년에 우리 박 선교사의 부모님이 네 자녀를 데리고, 우리 박 선교사는 그 네 자녀 중에 셋째입니다. 딸 둘, 아들 둘, 맨 막내는 입양한 아들인데, 여섯 식구가 남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요하네스버그로 간 이유는 뭔고 하니까 그 전해에 우리 박재현 선교사의 아버지 박용화 선교사가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요하네스버그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콜링으로 요하네스버그로 가서 일을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소명 하나 가지고 아프리카 그 큰 대륙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 김 집사라는 분 한 분 달랑 알고, 그리고 그분 집으로 이 여섯 식구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서 그 김 집사님 댁 별채에 머물고 있는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김 집사님이 강도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지고 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샘물교회 다른 집사님이 인수를 받고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면 선교사로 가서 일하는 이분에게 매달 선교비를 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사장이 바뀌니까 사업이 되질 않아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샘물교회에서는 그때 당시는 파송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된 선교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것은 좀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파송될 당시에는 모교의 지원도 없고 돈을 좀 보내주기로 했던 사업을 물려받은 집사님의 사업도 안 되고, 오직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댈 언덕이라고는 바로 그 김 집사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댁에서 사역 준비를 시작한 건데 그분이 강도 총에 맞아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부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집 별채에 선교를 위해서 와 있는 가족이 있지만은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박재현 군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여섯 가족을 아프리카까지 불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하려고 이 가족들이 거기에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 앞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보다 더 큰 장애물을 주신 것입니다. 두께 11m의 여리고 성벽보다 더 큰 장애물을 그들 앞에 두신 것입니다. 저는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요하네스버그에 가서 우리 바꾼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방문을 하고 부모님을 만나서 그동안 얘기들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석 달 동안 밀가루를 사다가 칼국수만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끓여 먹었답니다.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또 수제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마 한 사나흘 먹고 나면 입에 냄새가 나서 못 먹을 겁니다. 제가 한 나흘까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집사람이 처갓집에 가고 없을 때 애들 데리고 가고 없을 때 제가 이럴 때 국수, 칼국수, 수제비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집에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점심, 저녁을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국수 전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국수를 하는 집인데 한 사흘 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흘 정도밖에 실험을 못했는데 아마 며칠 더 했으면 아무리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도 석 달은 너무 깁니다. 더군다나 가진 게 없어서 이 돈을 아껴 쓸 수밖에 없고 여섯 가족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석 달 동안 밀가루 사다가 그걸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을 했나? 구체적인 얘기는 언젠가 우리 박용화 선교사 부부가 한번 와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그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부모가 지난 11년 동안 엄청 고생하는 흑인 빈민촌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걸 다 옆에서 지켜본 이 아들이 자기도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엄마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만 봐도 이 가족들이 이 장애를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재한이하고 함께 우리 박성교사 집에서 그 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우리 박용화 선교사도 울고 옆에 앉아있던 부인 조경지 선교사도 울고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저희 부부도 울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바로 앞 길갈평원에서 할례를 행하고 아주 무능하고 무력하게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누워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박성교사 가정이 그 부모님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선교사건 목회자건 누구건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앞에 항상 인생의 큰 장애물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두 번 겪기 어려운 심각한 장애물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장애물을 하나 넘어섰다 싶은데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또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장애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요단 강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길갈 평야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있는 이 큰 장애를 넘어설 수 있었던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만약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만은 이분들이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강 언덕까지 물이 흘러넘치는데 이 추수 때가 돼서 우기가 돼서 요단강이 뭐 그렇게 큰 강이 아닌데 제가 가봤을 때는 건기가 돼서 물이 아주 조금밖에 없을 때 가봤는데 우기 때 물이 많을 때는 강폭이 넓은 곳은 1km쯤 될 정도로 물이 꽉 찬다는 겁니다. 그 물을 어떻게 건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언약 궤를 메고 제사장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곳, 언약 궤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언약 궤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약 궤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생긴 겁니다. 성경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궤 설계도가 있는데 저게 길이 114cm입니다. 그리고 폭과 높이가 68cm입니다. 저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광야 시대 때는 저걸 메고 다녔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메고 다녔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아래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저 위에 금을 쳐서 만든 시은소 금그릇이 하나 놓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피를 바로 저 시은소 위에 뿌립니다.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 선포되는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게 바로 저 장소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예, 또 있으면 맞아 보여주십시오. 예, 제사장이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은 제사장일 것 같고 뒤에 있는 분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고핫 자손들이 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정확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고 언덕까지 물이 흘러넘치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를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동안에 땅이 드러나고 그 땅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축축해서 질퍽질퍽해야 될 그 땅을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건너편까지 간 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면 훗날 그 기념비를 요단 강물 안에 그리고 건너편 길갈에 기념비 돌 열두를 세우고 자손들이 이 돌 기념비들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여호수아 4장 6절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얼마 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가 성을 돌게 합니다. 맨 앞에는 군대가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군대 갔습니다. 이 네 그룹이 행렬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걸었어도 한 두어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고, 제가 눈짐작으로 여리고성을 이래 보았을 때 한 1시간이라도 천천히 산보하는 정도로 걸어도 한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도는데, 언약궤가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바라보고 고함을 지를 때 11미터 두께의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진 폐허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깥쪽에서 적이 공격을 해서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성벽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져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타이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를 때인데, 이 성벽이 바깥쪽으로 넘어져 있는 이런 폐허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찌감치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그리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걸 3500년 동안 보관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언약궤를 주문을 하나 할까요? 크기가 얼마 안 돼서 큰 돈도 안 듭니다. 뭐 바깥에 순금을 입혔지만은, 순금은 입히지 말고 노란 칠만 해가지고 제가 이걸 주문을 할 테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그만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하나씩 매일 들고 나갈까요? 그게 언약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언약궤를 오해했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성전이고, 그리고 이 기구, 조그마한 물건으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난관에 부딪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우리가 바르게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알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만큼 쉽게 성경이나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를 또는 책을 접할 수 있는, 이렇게 쉽게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때가 지난 130년 기독교 역사, 이 땅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30년, 50년 전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가? 아무도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제대로 대학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옛날 저희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을 가던 해에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은 한 면에 한 사람 같답니다. 그걸 얼마 전에 어떤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애들 생긴 놈들이 다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막 죽어도 안 가겠다는 놈 빼고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전체 숫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 숫자가 더 많아져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학의 문을 막 닫아야 하는 상황이 곧 옵니다만은, 저를 가르쳤던 옛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생각하면 세속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아니고 뭐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잘 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헌신은 정말 흉내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걸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생활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우리의 자녀 양육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윌리엄 섬셋 모험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무명일 때 하도 소설이 안 팔리니까 잔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잔꾀를 썼는고 하니까 여러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는 교양 있고 온유하고 낭만적인 성격의 젊은 백만장자입니다. 섬셋 모험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과 같은 여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혼 광고를 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 안에 시중에 나가 있던 섬셋 모험의 모든 섬셋 모험의 소설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잔꾀를 써도 참 잘 썼습니다. 다행히 이분의 작품은 삼류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작품들로 평가도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소설을 사서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가면서 읽었을까요? 저자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가?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가? 그의 관점이 뭔가? 그런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여주인공이 어떤 옷을 입고, 여주인공이 무슨 루저를 바르고, 여주인공이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입맛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될 때 그게 바로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적입니다. 또 한 번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링컨의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한 장관이 결재를 받으러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왔다가 기도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봤습니다. 기도가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가 끝난 대통령을 향해서 그 장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다. 이 사람아,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한 거네. 참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우리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앞에서 요단강이 지금도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벽 두께가 11m가 아니고 110m라고 하더라도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자기를 믿는다는 백성들에게 땅 한 뼘 주기 위해서 그런 살육 전쟁을 벌인단 말인가? 구약에 나오는 이 할렘 전쟁, 소위 진멸 전쟁을 그런 방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그런 관점으로 구약을 기술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덜어들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내 입맛을 따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모리 족속들이 아모리만은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만큼 그들이 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없이 겸손한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7족속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타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정도는 지금도 전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면서 그게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땅 한 뼘 주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인 학살 전쟁이 아닙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벌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지옥도 동시에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너무 악한 성이어서 마지막 심판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미리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징벌의 전쟁으로, 심판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 7년의 가나안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모든, 특히 여리고성을 두고 얘기할 때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는 은, 금, 동, 철 이런 것들도 전리품으로 차지하지 마라. 이 성 자체를 하나님이 다 진멸전쟁의 대상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금은 동철도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 두고 전쟁에서 이긴 자가 그걸 차지하고 가족들과 나누어 갖는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만 따라가면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큰 강도 우리가 넉넉하게 건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또 다른 난관이 계속해서 생길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또한 계속해서 자신의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9절을 보면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기념비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20절을 보면 요단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난 돌 12를 길갈 쪽에 또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기념비가 세워진 겁니다. 제사장들 발이 있었던 곳에, 그러니까 좀 얕은 곳입니다. 강 바깥쪽에서 보면 그 12의 돌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물속에 12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쪽에 12돌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너희 자손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국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은 동쪽에 살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서쪽에 살고 있어서 이 요단강이 그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이 요단강 양쪽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큰 어려움도 겪지만은 하나님이 다시는 요단강을 가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또 기념비를 안 세웠냐? 아,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죠.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어떤 학자는 한 2km쯤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념비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또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만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우리 학교를 와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휴, 이 넓은 땅에 달랑 건물, 제대로 된 건물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놓고 보니까 참 돈이 없기는 없는 모양이다. 아,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긴 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실 이 건물 하나만 지었는데 근데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난 역사를 모르는 어떤 분이 여기를 와서 보고 아니 그분도 뭐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아는 분인데도 와서 보고 이 넓은 땅에 달랑 요 건물 하나 세워놨구나. 참 가난하긴 가난한 모양이다. 그 말을 듣고 저도 허허하고 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입니다. 예, 가난하다는 말 맞습니다. 뭐 이 넓은 땅에 지어야 될 건물 많은데 요거 하나 달랑 지어놓았으니까 뭐 가난하다고 말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에 생각하면서 이 전을 출입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냐? 1998년부터입니다. 샘물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일 큰 은혜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기대하는 믿음을 98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놀랍게 부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게 샘물교회를 개척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준비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난해 보이지만은 결코 가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가난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개인의 생애에, 우리 가족 역사에, 우리 공동체 역사에 지난날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감사한 일이 있고 이런 책망받은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지난 한 주간 있었다, 그게 비록 자그마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 좀 덜 민감할 때도 목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불이 붙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하고 혼자서 큐티를 할 때도 경험하고 그러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목장 모임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강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그 요단 강물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을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은 다시 옛날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때가 언젠고 하니까 바로 1절에서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요단 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과 그 인근에 있는 앞으로 전투를 해야 될 아모리 족속 일곱 족속들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더라. 그때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이 저렇게 정신을 잃고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돌격하고 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할례는 38년 전에 행해졌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그렇게 간단한 예식이 아닙니다. 요즘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약도 없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8살까지 된 사람들이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표식으로 몸에 남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할례 표식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38살까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방금 전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왔지만은 이제 곧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들 몸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치를 굴려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를 공격할 때고 지금 계속해서 진군해서 모든 족속을 쳐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 지금 전투에서 38살 이하니까 보통 20살이 넘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20살부터 38살까지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군인 60만 중에서 주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전투에 선봉해서야 하고 전부 주력 아주 전쟁에서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적어도 한 사나흘 일주일을 상처가 저절로 아물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그 기간을 한 닷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닷새 동안 눈앞에 지금 여리고가 보입니다. 저쪽에 퇴각할 길도 없습니다. 요단 강물은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력한 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닷새 6시간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예배 시간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여러분 거기는 훈련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훈련 장소입니다. 숨통이 끊어지는 것 같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쩔 줄 모르겠고 눈물이 쏟아져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저 사람들이 딱 치기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이놈들아 저것들이 정신을 잃고 있든지 아니면 저것들이 원기왕성해서 뭐 창을 뭐 몇 개씩이나 들고 쫓아나올 수 있는 그런 왕성한 상태에 있든지 어차피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기게 돼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적이 너무 강하다, 너무 힘들다. 그 따위 소리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까딱하면 내 자식과 내가 다 함께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한 1, 200명만 뛰쳐나와 보십시오. 누가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까딱하면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우리를 갖다 놓고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은 35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정신을 수습하고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여리고성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여리고를 넘어가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3500년 전에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자리이지만은 고통을 핑계하고 울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